반갑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9월 평가원 시험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에 9월 평가원은 앞부분에 원래 선생님이 빨리 확 하고 지나가는데 해야 될게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한 번에 지금 선생님도 강의 촬영하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그래도 오늘 저녁에 수업이기도 하고 현장에 수업들도 있어서 근데 너무 기다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끊어지게 되면은 뒷부분은 또좀 이따가 올라간다. 이렇게 안 올라오면 게시판으로 언제 올라오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제 9월 평가원의 전체적인 총평은 이번에 9월 평가원, 특히나 25학년도, 25학년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좀 달라진 모습이 6월 평가부터 비우전이 좀 다르긴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전도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나머지 묻는 폼 역시 좀 하나하나, 이 내신 시험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를 이렇게 코치코치 묻는 듯한 느낌이 좀 그랬었는데, 6월 평가원부터. 근데 9월 평가원은 더 완전히 확고하게 자리가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 평가원에 냈던 모습이 그냥 한 번쯤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시험은 하나하나 모든 개념을 건드리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촘촘하게 묻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좀 열심히 달려놔야지 빨리 1번부터 10번, 11번까지를 빨리 문제를 풀어야 그 뒤로 이어지는 유전의 푸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쌓아 올렸던 실력을 이렇게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 시간이 조금 촉박해지면 사람인지라 시간에 압박이 생기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잘 알던 것도 문제를 풀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전은 좀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풀기 위해서 총정리를 하거나 또는 개념을 되짚어 놓거나 이런 부분들이 유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파트이긴 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요. 그래서 이 강, 이제 우리의 2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제가 비유전 초지역 특강, 초지역. 얼마나 촘촘하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죠? 초지역 특강을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9월 평가원 치는 날, 회사에 선생님 담당자랑 막 얘기하면서, 아, 우리 애들 너무 힘들어서 안될것 같다. 나 이거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9월 평가원 시험 치는 그날 바로 결정을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개강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금 계속 빠르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능 전까지 꼼꼼하게 되짚어 오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이어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풀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과 생장, 발생이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완전한 개체가 되는 다세포 생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발생과 생장 문제 어렵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알았죠? 진짜 무서울 만큼 어려워져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던 이 발생이라고 얘기하는 걸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으로 되짚어 놓지 마시고, 이거 발생과 생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그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꼭 정리정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발생은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완전한 개체가 되는 걸 발생이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요. 밑에 나와 있던 메뚜기 B는 주변 환경과 유사하게 몸의 색깔을 변화시켜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 비생물의 환경에 영향을 준 이와 같은 단계 또는 이와 같은 작용 미치는 예는 아니죠. 그래서 보기 D는 틀렸고. 그다음 보기 D긋에 펭귄은 물 속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적합한 몸의 형태라고 얘기하는 건 적응과 진화의 예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선생님 뒤에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일단, 앞에 1번은 이렇게까지 하고,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는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의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그럼 암모니아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둘다 있는, 이 암모니아가 노폐물로 나온다는 얘기는 단백질이란 얘기고요. 자, 그러면, 나가 단백질이고, 그래서 가는 틀렸습니다. 나가 단백질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CO2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CO2는 자, 호흡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 맞는 말이에요. 마지막 지방은요. 여러분, 탄수화물도 CHO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도 CHO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둘다 CO2, H2O가 노폐물로, 배에서 노폐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은 CHON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 H2O,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모니아까지 생각했던 거라, 지방은요. 세포배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은 CO2와 H2O 둘다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노폐물에는 니은이라고 얘기하는 암모니아가 나오는 건
아니죠. 암모니아는 단백질에만 배출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